동성애가 나쁘다 아니면 뭐 그게 좀 뭐 우습다 이건 아니고 예, 본인이 아닌데 어, 동성애자라는 소문을 들었다. 그냥 저는 미술학에서 처음 나왔을 때 저는 짧은 컷머리해서 어떤 사람이 저는 레스비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인터넷에서 그런 글 올렸어요. 그리고 친구가 저한테 보여줬어요. 제가 영국 귀족 예. 관계가 있어요. 왕족? 왕족. 관계가 있었어요. 뭐 그런 소문 나왔어요. 관계라는 건 뭐예요? 에나벨 씨가 왕족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왕족? 그런 거 뭐 사촌 아니면 사촌이 사촌 그런 뭐 소문 나왔어요. 진짜 있으면 좋겠어요. 아니에요. 진짜 재밌는 게 저한테 잘밀레 씨 전화 왔어요. 예. 저한테 자기 나에 대해서 소문 들었다고 나 내 아버지가 우즈벡 뭐 정보에서 일하다고 진짜냐고 자기 너무 그 되게 그래서 나도 놀랐 나는 어디서 그런 소문을 들었냐고 물어봤더니 한국 친구들이 그렇다고요 어디서 읽었다 뭐 이런 거요 진짜 놀랐어요 일단 자기 정보나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그렇죠 저는 한국 처음 왔을 때는 학교에서 저는 중국에서 순수였다고 뭐 저만 남자 잘 꼬시려고 그런 말이 많이 있어요. 저만 남자 잘 꼬시다고. 중국에서? 근데 솔직히 저는 모범생이에요. 저는 중국에서 남자 손도 안 잡아봤어요. 모범생이에요. 진짜 모범생. 결혼 발표 딱 하자마자 남편은 미국에 처와 아이가 있고 네. 저는 부산이었나 대구였나 어디에 남편과 아이가 있다는 거죠. 근데 왜 둘이 또 하느냐? 너는 시집을 몇 번 가느냐? 막 이러는데 아이고. 설령 내가 두 번, 세 번 가서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요, 본인들하고. 두 번, 세 번 갔대. 누가? 이게 방송을 처음부터 안 보고 예를 들어 지금 딱 들었더니 다른 거 하나도 안 듣고 내가 결혼 두세 번 하면 어떠냐고. 이거만 볼 수 있죠. 맞아요. 예. 자, 그렇다면 이런 거는 소문 좀 났으면 좋겠다. 알리고 싶은 게 있다면, 소피아 씨. 아, 심을 물에 더 났다? 식물이 더 났다고? 실물이? 식물이 더 예쁘다? 근데 원래 예쁘니까 사실 소문 안 해도 돼요. 예. 캡처한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쁘죠? 예. 요리 잘한다. 어? 다루가 요리 잘한다는 그런 소문이 났으면 좋겠어요. 뭐 따로군요. 네. 어때요? 이것만 듣고 또 만들어내면 따루가 남자 요리를 그렇게 잘한대. 야, 어땠어? 진짜 아무튼 뭐 결혼 김나은 씨 두세 번한거 뭐 그게 남이 욕할 건 아니잖아요. 아직 살만해요. 그럼. 아직은 조모 씨랑은 살만해. 그러니까 내비둬요. 아직 괜찮아. 살만하대. 에바, 생얼이 진짜 이쁘다. 크리스티나 오리오 보여. 몇 살 정도로? 20대. 아니요, 20대에서요. 지금 20대잖아요. 몇 살? 20살. 20살. 비앙카 맨날 도서관에서 공부하더라. 진짜 멋있는 남자친구가 2명 있다고 소문 나면 좋아요. 왜냐면 한 명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명 있다고 하면 사람이 안 믿으니까 2명 하면 아 진짜인지 인기가 있는 여자 같아요. 누구랑 소문 났으면 좋겠어요? 남미석과 오빠도 재밌잖아요. 같이 있으면. 안 돼요. 애가 있어요. 아, 애가 있어요. 아 맞다. 아, 100억. 아, 배영준 씨. 배영준 씨. 하고 태희 씨. 둘이 싸우고 있다요? 나를 좋아해서. 그렇게 소문 났으면 좋아요. 배용주 씨하고 태희 씨가 사유리 때문에 싸웠다. 내가. 아, 이런 소문 옛날에 있었어요. 어떤 연예인, 여자 연예인 누구 뭐, 농구선수와 영화 배우가 싸웠다더라. 뭐, 누가 누구 싸웠다. 내가 하지 말아요, 하지 말아요.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한국에서 황당했던 순간, 마지막 줄 가겠습니다. 조용한 도서관에서 갑자기 배에서 고르륵 소리 나와요. 450만 원 등록금 거짓서를 받았을 때.
부자 씨. 찬송이 머리 해달라고 했는데 바가지 머리로 나왔을 때. 아, 머리에 달을 때 바가지 머리가 나왔을 때. 예. 캐드리 씨. 식당 아줌마가 배부른데 자꾸 더 먹으라고 할 때. 은동민 씨. 한국말 못하다고 그 한국사람한테 직접 당했을 때. 아니, 운동력 씨가 그 한국말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아, 근데 그 어떤 한국사람은 진짜 저를 한국사람인 줄 알고 그 발음이 이상하다고 저보고 술 그렇게 마시지 마세요 하는데. 아니요. 진짜 그래서, 아니, 진짜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데. 여러분, 저는 한국 사람 아니고 중국 사람거든요. 제발 저 중국 사람으로 보여주세요. 백인이니까 안녕하세요만 하면 오 잘한다. 그치, 신기하지. 어떻게 왜 그렇게 잘해요? 몇 년 돼서 2년 반 오 그렇게 잘해요. 운동력이면 당연하지 잘할 거라고 생각해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구자 씨. 네. 아니. 장서희 씨 머리 해달라고 그랬다? 아마 모든 사람들 그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뭐, 요즘에 아내의 유혹에서. 맞아. 찬송이 씨 나오는 머리가 되게 예쁘니까 예. 해달라고 했더니 눈 터가지고 바가지예요. 진짜 똑같지도 않고 예. 비슷하지도 않아요. 예. 황당하죠. 돈도 내는데. 그런 경우 있어요. 비슷해요? 그렇게 하고 아니요? 싶었는데요. 아니야. 전혀. 일본에서 굉장히 유명한 히로세 리오코라고 하는 그 연예인가 있는데 이 쇼 똑같았는데 너무 예뻐요. 근데 우리 다 똑같이 했는데 얼굴이만 달라요. 그런 게 있어요. F4 구진표 머리에 하고 싶어서. 진짜로 웃기려는 게 아니라 나도 올릴까 해서 이렇게 몇 개 했더니 몇 개 안 나오더라고. 이렇게 많이 안 나오는데 이렇게 했더니 우리 와이프가 그런데 김밥 세 줄 올린 것 같다고. 미용 실 가격 한번 여쭤볼게요. 비싼 나라. 비싸요. 일단 그냥 보통 커트 있잖아요. 커트는 뭐 4, 5만 원 정도 하고요. 염색은 15만 원부터 해요. 그래서 제가 보통 1년에 한 번 정도만 갔었는데 이제 여기 한국이 너무 싸요. 저는 커트가 8천 원에 앞머리만 자르는 거 2천 원이에요. 맞아. 한국이랑 비슷하지만 한국에서 그 값에 그 가격에 그 뭐 차도 주고 이렇게 잘해주잖아요. 그래서 문제 한국 나는 것 같아요. 그래. 한국에 처음에 왔을 때 한국말을 못해서 전 미용실에서 그 가고 싶었지만 정말 무서웠어요. 그래서 저 가기 전에 크림을 끌었어요. 그리고 가지고 왔어요. 한국말 못하지만 이거 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네. 그 반대로 우리 남편이 한국 사람이에요. 이태리에서 3년 동안 살았어요. 맞아. 그래서 즐겁게 미용실에 갔어요. 네. 파마 머리 받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태리에서 머리카락 달라서 우리 남편이 파마 머리 어떻게 하지 몰라서 거기 가서 파마 머리 받았어요. 그날 때 사자처럼 나왔어. 사자. 이렇게. 450만 원 등록금 고지서 받았을 때. 그 대학원으로 갈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근데 네. 등록금이 좀 비싸서 네. 그게 450만 원? 네. 비싸네요. 캐나다는 유럽 조금 따라했어요. 세금 많이 내서 한 학기가 100만 원 정도요? 네. 그리고 수업 하나만